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약 1분에 2명의 사람이 죽고 있죠. 피에는 굉장히 많은 적혈구가 있는데 말라리아 원충은 이 적혈구를 무자비하게 파괴합니다. 치사율은 2에서 10% 정도이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20%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초기에 말라리아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피검사를 통해 진단하기 때문에 현미경이 반드시 필요하죠. 저번 영상에서 600원짜리 종이 현미경을 소개했습니다. 고가의 장비인 현미경을 대신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죠. 천재과학자 마누 프라카 씨가 만든 이 현미경으로 피 안에 있는 말라리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수백억 개 이상의 적혈구에서 말라리아가 있는 적혈구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원심 분리기입니다. 아마 원심분리기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원심분리기가 뭐냐면요, 무언가를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입자의 크기나 밀도에 따라 물질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라면 국물을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리면은 라면 스프와 물이 분리가 돼요. 예전에 실험을 했었어요. 피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 막 섞여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입자의 크기나 밀도가 다른 녀석들이죠. 그래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몇 개의 적혈구를 찾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는데 말라리아에 감염된 적혈구는 일반 적혈구에 비해 살짝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적혈구와 혈장 사이만 확인하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만 현미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In a clinic, in a far remote area, I saw a centrifuge being used as a doorstop. I mean, quite literally the doorstop. And I asked them, and they said, oh, we don't actually have electricity, so this piece of junk is good as a doorstop. Centrifuges are bulky, expensive, cost around $1,000. And really hard to carry out in the field, and of course they don't work without power. 최소 몇 백만 원부터 시작하는 원심 분리기. 크고 무겁고 가격도 비쌉니다. 심지어 전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마누 프라카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고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전기가 필요 없는 원심 분리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는 주변에서 회전하는 물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요, 팽이 등이었죠. 그러다 눈에 띈 물건이 있었는데 바로 실팽이입니다. 실팽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장난감입니다. 5000년이나 된 유물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이것의 작동 원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누 프라카 씨는 실팽이에 대해 연구를 하며 10장에 걸쳐 공식을 유도한 끝에 종이 원심 분리기를 만들게 되었죠.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직접 만들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실팽이를 이렇게 구입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접 만드는 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재료를 여러 가지 준비해왔는데 일단 천천히 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종이, 테이프, 빡풀, 자, 실, 그다음 빨대, 컴퍼스, 그리고 얘는 이제 그거예요. 손 따는 거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실팽이를 예전에 병뚜껑 두 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적은 있는데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만든 적은 또 처음이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도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자, 이렇게 휴지꽉 두 개랑 실을 해가지고 대충 만들긴 했는데 좀 뭔가 이상한데? 이거 맞나? 이렇게 한 거 맞나? 원래 이렇게 돌면 안 돼. 뭐가 잘못됐어. 한번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봅시다. 가속이 안 붙어. 근데 왜 이렇게 가속이 안 붙지? 이게 제가 사실 실패로 놀아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오! 이 실을 잘라서 이 구멍에다가 각각 넣어줄 건데 중요한 것은 실이 너무 얇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몇 번의 실패를 했거든요. 자, 아 진짜 얼마 만에 성공한 거야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놀라운 게 이렇게 돌리는 걸로 1분에 12만 번 회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12만 RPM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중력의 약 3만 배에 해당하는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건데 와 보통 중력의 3만 배 정도 되는 원심분리기가 싼 원심분리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가의 원심분리기인데 근데 이 종이로 그렇게 중력의 3만 배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와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피를 뽑아서 정말 혈구와 혈장이 분리가 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모세관으로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처품을 준비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투명하고 두꺼운 빨대로도 해보고 다른 플라스틱으로도 해봤습니다. 어떤 건 테이프로 막았는데 원심력 때문에 사방으로 피가 튄 적도 있었고 좀 큰 용기일 경우 대칭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분리가 되자마자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상황도 생겼죠. 생기가 이거 분리를 해도 얘가 또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섞이잖아.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역시 수없이 뽑은 피, 손가락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정말 몇 시간 동안 실패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투명하진 않지만 굉장히 얇은 빨대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얇은 관을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얇은 관이 이 빨대밖에 없어요. 지금 피를 넣은 거거든요? 잘 보이나? 얘가 피를 넣은 거고요. 얘가 피를 안 넣은 거예요. 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게 정확히 원심분리기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만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층이 나뉜다면 한쪽은 투명하고 한쪽은 진할 겁니다. 진짜 몇 번째 도전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투명한 관이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엔 지금 피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진짜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소리 난 적 처음이에요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나? 빨대가 투명하지가 않아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나뉘었어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자, 여러분 보시면은 위가 혈장이고요. 밑에가 혈구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빈혈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대요. 사실 종이 원심분리기를 약 1분 정도밖에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쪽이 완전한 혈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붉은빛이 좀 돌거든요. 편집을 하면서 자료를 찾다 발견한 사진인데 몇 분 정도는 돌려야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종이와 실만 있으면 혈액을 혈장과 혈구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제작비는 모두 합쳐서 2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원입니다. 기존의 원심분리기에 비해 무려 5,000배 이상 저렴한 가격이죠. 그는 기적처럼 만들어냈습니다. 작고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전기가 필요 없는 원심분리기를 말이죠. This is a village 6 hours from any road. Now we are in a room with one of the senior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a healthcare worker. And it really is this portion of the work that really excites me the most, that smile. To be able to share simple but powerful tools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단 몇 사람의 과학적 능력과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